오케이, 혜원이 이번에는 뭐뭐 해라 말고요. 전번에는 뭐뭐 하라라는 거, 뭐 양치질하라, 머리 말려라, 뭐 손들어라, 책 펼쳐라 했는데 이번에 하지 마라를 배웠네요. 그렇죠? 뛰지 말아라. Don't Don't run, 그렇지. run. 오케이, run의 뜻이 뭐예요? 달리다. 그렇죠, 그건 무슨 시예요? 하다시. 그렇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don't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하지 말라라고 시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힘이 없다, 그렇지. 오케이, 다음 표현. 그랬더니 I want. I want. 그래서 I want Run. run. 됐습니까? 그래서 나는 달리지 않을 겁니다. 이 뜻이고요. want는 뭐의 줄임말이래요? Will not. 그렇지. will not의 줄임말인데 하나씩 뜻을 원래는 will not run이었단 말이고 will은 원래 뭐뭐 그렇지 그렇지 뭐뭐 것이다. 갈 것이다인데 not이 있으니까 합쳐서 하지 뭐뭐 않을 그렇죠 안할 것이다 뒤에 run이 왔으니까 다 합쳐서 달리지 않을 겁니다 뛰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켰더니 시키는 대로 하겠단 말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하지 말아요 Don't shout. 그렇지, don't shout. shout 잘 썼네요. Don't shout. 그럼 shout의 뜻은? 소리 지르. 그렇죠, 소리 지르다니까 또 무슨 하다시. 시고? 그렇죠, 하다시 앞에 don't 넣으면 하지 마라가 된다고 했어요. 자, 소리 좀 지르지 마. Don't shout. 오케이,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? Don't shout. don't shout. 그랬더니? Okay. Okay, I want, shout. 그렇지, I want shout 하면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, 그렇지, 그 뜻이죠. I will not shout, 소리 안 지를게요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. Don't kick, please. 그렇죠, don't kick, please. Don't kick, please. 뭔가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거나 시키는 말에다가 뭘 붙이면 please를 붙이면 뭐가 된다? 공손한 부탁이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kick의 뜻은 찾다. 또 무슨 시? 그러니까 차지 마라가 됐죠. 극장 같은 데서 뒷사람이 막 발로 쿡쿡쿡쿡 차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? 그런 적은 없어요? 만약에 극장 갔는데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겠죠, 그쵸? 그쵸. 근데 딱 뒤돌아봤더니 외국 사람이야. 아무래도 영어를 할것 같아. 그러면 혜원이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데? Don't kick, please. 그래, 저 한번 써먹어보면 재밌겠다, 그치? Don't kick, please. 오케이. 한번 써먹어보고 싶죠? 아니에요? 오케이. 뭐라 그랬더니? Don't kick, please. Don't kick, please. 했더니? I'm sorry. I'm want. I'm want가 아니고 I Want. want 됐습니까? 여기 비동사 막 넣으면 안 돼. I'm sorry. I won't. 오케이. I want Kick. kick. 그러면 나는 차지 않을 것이다. 쏘리의 뜻은 미안. 미안하다가 아니고 미안한, 죄송스러운 이란 뜻의 무슨 시예요? 그렇죠. 잘하네요.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그렇죠. am, is, are가 있다 했죠. I랑 같이 쓰는 게 am이기 때문에 be가 am으로 바뀐 거고요. 어떤 시 앞에 be 있으면 합쳐서 어떠니? 그렇죠. 그렇죠. 미안하다. 어떠니 어떻다. 제가 미안합니다. 됐네요. 오케이. 쓰기 시험. Please도 잘 썼고, shout도 잘 썼고, 그다음에 shout, won't, wrong, cry, please, kick, fight. 오, 그럼 싸우지 마라는 뭐가 돼요? 응. Don't fight. 오케이. fight 잘 썼어요. 틀린 거 없네요. Perfect. 수고했습니다. 예, 이거 킬로.